여보세요.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놀아요. 미애 누나,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그거는 저희 어머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 박진영 씨가 쓰셨던 그 곡 있죠? 어쨌거나 저희 어머님을 닮아서 제가 귀엽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우리 월드컵 한번 해볼까? 그 우리 부하걸 월드컵이라고 말이지. 부하걸 단체고 월드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음해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It's like, you know, 드르른. 오, 신기하지? 어머나 언니,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걸 단체고 월드컵 32강 빠밤빰 짜잔짠. 32강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 요번 최신 앨범에 수록된 노래죠. 이런 노래였고요. 그리고 이제 러브 액션. 러브 액션. 야, 근데 32강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어떤 게 더 좋아? 난 근데 둘 다 좋은데 어떡해? 아, 또 시작됐다. 나는 월드컵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 일단 내 랩 많은 걸로 하자. 결국은 러브 액션. 둘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식생. 아이, 식생이지. 오케이. 그다음에 아브라카다브라 매직. 당연히 아브라카다브라고. 2000 years later. 네, 이런 노래고요. 클렌징 크림. 내가 골라 놓고도 뭔가 기분이 그래요. 이게 맞나? 언니 다시 하자. 나는 월드컵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월드컵을 안 할 겁니다. 이제부터 선언. 전 월드컵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려 솔로곡은 해야지요? 그래요. 미려 솔로곡은 합시다. 응?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2000 years later. 저의 선택은 도티입니다. 딴따라딴딴딴딴딴따라딴. 이렇게 답정너로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Hello. 유치원 선생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 예. 짤판데? 옆에 파라다이스 한스쿼드 뿐이고 우리보다 북쪽으로 가는 애들은 없으므로. 너무 아파요? 떨어졌어요. 조심하셔야죠. 네. 그 제가 다니는 유치원 이름이 그라치아스 유치원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아, 좀 유명한 유치원이. 어디 갈 거예요? 북쪽으로요. 아, 뻥이에요. 저 따라서 1번 핑으로 오세요. 저 쫄보거든요. 파란? 갈게요. 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애들 마주칠 확률이 조금 있어요. 달려갑니다. 무대 위랑 정반대의 플레이라고? 나 진짜 게임 배그 할 때 이렇게 해. 인게임 보이스, 인게임 마이크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 해. 그래서 나도 좋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 핑으로 가죠. 1번 핑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진짜 완전 청순한 너무 예쁜 여자 목소리로. 아, 그렇게 한번 해봐달라고? 재밌을까 한번 해보자. 약간 각 펼쳐서 서요. 일렬로 서있지 말고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 이거 봐, 뭔가 무섭잖아 내 목소리.
무서워. 화난 사람 같아. 어? 멀다. 우리 버리고 가야겠다. 오빠들 갑시다. 저 따라서 1번 다리 건너가지고 들어가요. 건너가요 섬. 네. 오케이. 여기 차 있다. 오빠들 오시면 제가 오빠들 태우고 갈게요. 네 누나. 네. 오! 여기 1번 핑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난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여길 뚫는다고? 오케이. 여기서 난 소리가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아 다리 건너였나 보다. 저 자기장 와요. 저 진통제 먹고 1번 핑으로 수영할게요. 그냥 차 타고 갈걸. 두 명. 하나 기절, 셋이에요. 위에도 하나 있어요. 수류탄. 내가 던졌어. 아이고. 내가 들어가 볼게. 4번님 죽였어요 두 명 다? 아니 하나 있어요 능선에 저기. 지금 세 명에서 한 명 죽고 두 명 남은 거예요. 가야 돼. 저기 쏘는 거야? 뿅. 나이스! 와 세상에 치킨이라니. 아 우리 그 해외 팬분들 막 눈 비비면서 본 보람을 제가 조금은 드린 것 같네요. 오늘 너무 치킨 먹어서 너무 기분 좋고. 누나 안경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하지만 누나는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뻐? 아 심장 터지시는 분들이 심장이 무리 가실까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즐게임 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또 돌아오니까 그때 만나요. 알았죠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 잘 자요. 새로운 세계를 왔어.